여행을 가서 정말 맛있고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여행에 가서 한 번쯤은 정말 로컬로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처럼 베트남들도 쌀밥을 먹기 때문에 국가 반찬, 다낭 로컬 음식점, 베트남 가정식 백반 파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물론 로컬은 에어컨이 무조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는 틀어져 있지만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선풍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선풍기를 가지고 와도 덥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 가셔야 되고 위생 상태는 가시는 곳보다 그냥 로컬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지인분들이 많이 찾는 맛집 식당이고요. 이렇게 메추리알처럼 생긴 거는 여기 베트남 김치고 옆에 젓갈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고추가 매워가지고 굉장히 엄청 매워요. 아, 그리고 너무 덥기 때문에 맥주는 항상 식사할 때 정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술을 부르는 나라, 베트남. 여기는 야따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실 때 흰밥을 시키잖아요. 근데 실수로 이게 밥 한 공기당 가격인지 알고, 뭐 네 사람이 오면 네 공기를 시키고, 뭐 다섯 사람이 오면 다섯 개를 시키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뭐 세, 네 명이 오시면 밥 하나만 시키면 이렇게 떠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금이 간 그릇이 있는데 그냥 뭐 여기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었거든요. 그냥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먹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우 까닥거리고 막 아 좀 뭐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막 조금 불안하고 많이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면 좀 해탈을 하게 되죠. 성격이 많이 좋아집니다. 여기는 현지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현지인 분들에게도 맛집으로 소문이 난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와서 한국 사람들은 거의 오시질 않고 현지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음식을 먹을 때 향신료 때문에 나는 못 먹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런 걸 안 시켜서 그런지 향신료 때문에 못 먹고 이런 음식은 없었어요. 조금 짜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트남 음식이 굉장히 짠 것 같아요. 굉장히 짜서 여러분 하이코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들 드셔보았다고들 하는데 저는 하이코이 닭 먹고 너무 짜가지고 와 진짜 짜다. 근데 뭐 거기는 진짜 짠 날이 있고 조금 덜 짠 날이 있는데도 굉장히 음식이 짜요. 근데 음식이 대체적으로 베트남 음식이 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짜긴 했지만 단점이 이제 짜다는 거. 근데 다른 사람 입맛에는 안 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워낙 애기 입맛이고 입맛이 순해요 입이. 그래서 조금만 짜도 좀 많이 짜다고 느끼는데 베트남 음식은 보통 사람이 먹어도 조금은 짤 거예요. 한 번쯤 이렇게 베트남 가정식이 궁금하시다면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후식으로 사과도 준답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식 백반을 먹어보았는데요. 여기는 나따라는 곳이고 다른 곳도 베펜 레스토랑이라는 곳도 있고 야베비라는 곳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런 곳도 방문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더웠으니까 이렇게 커피숍에 들어가셔서 시원한 생과일 주스 한 잔을 먹으면서 한 끼를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베트남식 가정식 백반을 먹어보았습니다. 결국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볼게요. 다음에 아리랄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